시청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노르모이세는 오늘 영주시 이산면을 찾아왔는데요. 이산면 쪽에 좋은 집이 하나 나온 게 있다고 해서 영상에 담아볼까 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곳을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아,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뜸이야? 지금 안동 쪽에서 영주 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산 신천리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만방리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이곳이 영주시 이산면 운문리인데요. 지방도에서 우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무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곳이 지금 운문리 입구인데요. 여기 버스 정류장도 있고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5번 국도입니다. 5번 국도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오면 이게 지방도인 것 같은데요. 내려오자마자 여기 보면은 우무실 해가지고 문수면 만방리 1km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회전 하시면은 여기 큰 이 정자나무인가요? 이 나무 뒤에 바로 집이 위치해 있네요. 아주 조용하고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데 요새 좌측으로 가면 영주가 거의 뭐 한 10분 내에 도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동도 뭐 한 30분, 길게 잡아야 4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아주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곳이네요. 지금 찾아가고 있는 물건 소재지를 지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곳이 5번 국도입니다. 안동 쪽에서 지금 진입을 했고요. 안동 쪽에서 진입을 하여 이산면 쪽으로 램프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좌회전을 합니다. 하면 6교 밑으로 들어오면은 얼마 안 가서 물건이 있는데요. 이곳이 운문리인데요. 이 마을길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곳이 물건이 있는 곳입니다. 요 뒤에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요. 안동에서 여기까지 차량으로 시간을 재봤는데 약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거리고요. 이곳에서 영주까지 이쪽으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영주인데요. 영주까지는 한 4km 남짓 된다고 합니다. 뭐 차량으로는 거의 뭐 한 10분 안에 영주 시내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요. 지금 바로 요 밑에 쪽에 지금 지도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얼마 안 가면은 영주댐이 위치해 있습니다. 영주댐이 위치해 있어서 거기서 또 공원도 아주 잘 마련되어 있고요. 아주 쉴 곳이 상당히 좋은 곳이 많네요. 영주댐 볼거리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물건이 있는 현장으로 가서 현장을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바로 지방도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네요. 아, 저기 보이는 건물이 긴 것 같은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진입로는 뭐 충분히 차량이 타낼 수 있게 돼 있네요. 아따, 집이 아주 상당히 크네요.
자,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한번 내려서 살펴볼까요? 입구에서 본 물건 정리입니다. 조그만한 마을이네요. 영주시 이산면을 찾아왔는데요. 여기가 본 게 조그만한 마을이네요. 아주 마을이 바로 지방도에서 바로 얼마 되지 않고 5번 국도에서 바로 내리니까 바로 그 작은 마을이 있네요. 진입로도 이렇게 깨끗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백돌 서랍으로 해갖고 2층 3층은 옥탑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돌아볼까요? 이게 지금 안동지원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요. 집은 아주 잘 지어졌네요. 계십니까? 계세요? 사람은 현재는 안 계신 것 같고요. 이게 감정가가 2억 1,400만 원대인데 지금 한분 유찰돼 가지고 1억 5천만 원에 나왔네요. 이게 돼지가 98평, 약 한 99평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1층이 24평, 2층이 19평 해갖고 면적이 44.43평 정도 되네요. 그리고 다용도실 창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경매 날짜는 7월 19일이고요.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시골에 오셔가지고 조용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촌 용도로는 여기가 지금 뒤에 창고 용도인데요. 이게 다용 창고가 한 3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다용도실하고 해서 한 5평 정도 되겠네요. 집은 잘 지어졌네요. 백돌로 해가지고 서랍으로 해서 단단하게 지어진 것 같은데요. 에어컨 실외기하고 이렇게 다 올라간 배관도 다 해놨고 이게 지금 뒤에가 창고고 이게 다용도실일 것 같습니다. 옆에가 이게 다용도실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장독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이 텃밭을 조금 이렇게 가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기 벌집이 아주 큰 게 지었었네요.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자막으로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건 번호가 2020 타경 1304번인데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개에서 지금 경매가 7월 19일 날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 테크는 방부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지금 다용도실인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이 4평이 조금 넘는 것 같네요. 사람은 거주를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뒤에는 바로 이렇게 낮은 야산이 위치해 있네요. 이 유실수도 보니까는 많이 좀 심어놨네요. 이게 자두 모양인데요. 자두가 아주 많이 달렸네요. 자두가 병이 하나도 없어요. 자두가 아주 많이 달렸네요. 자두에 대해서 아주 잘 농사를 짓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배나무도 상당히 오래된 게 있고요. 근데 배는 뭐 달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주로 이게
자두나무가 많이 있네. 앞에는 큰 타일로 해서 이렇게 붙인 건가요? 지금 안쪽으로는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테크는 오일 스텐을 한 번 더 발라줘야 되겠네요. 안은 집기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안에는 거실 모양인데요. 잘 보이진 않네요. 건물은 아주 좋네요. 건물은 아주 좋은데, 이게 한 번 더 또, 유찰이 될지, 뭘 유심히 보셨다가, 이렇게 입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보셔가지고 바로 마음에 드신다면은, 또 바로, 뭐, 입찰을 해도 되겠는데요. 아주 근데,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영주까지는 5km 내외인 것 같고요. 안동까지는 제가 지금 올라왔는데 한 3, 40분 거리 정도. 한 3, 40분. 전체는 한 안전속도 80km로 계속 노르모이센에 올라왔는데 한 3, 40분 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5번 국도와 이 지방도 사이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네요. 아주 기촌 생활로 조용히 살기는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도 그런 가격이고요. 이 정도에 지금 현재 1억 5천 정도라면은 치어도 뭐 이 그 정도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자, 노르모이센의 영주시 23년 운문리 갱매 물건을 영상에 한번 담아 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겠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갱매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갔던 경북 영주시 이산면 운문리 물건을 구독션 갱매지로 한번 살펴볼까요? 2020 타경 1304번이고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매각기일이 21년 7월 19일이네요. 오전 10시요. 갱매 1개에서 진행이 되네요. 주소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운문리 168-1번이네요. 물건 종별은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 한번 살펴볼까요? 토지 면적은 98.9평 정도 되는데 약 한 100평 보시면 되겠네요. 건물 면적이 52.1평이고요.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1월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명은 임의 갱매고요. 감정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2억 1,441만 4,080원이네요. 최저가가 70%, 1차 유찰돼가지고 70%죠. 1억 5천 9만원이네요. 보증금은 10%, 1,500 9천원이고요. 소유자가 박연서 외 5명이고요. 채무자도 박연서 외 5명이네요. 채권자는 영주농협이고요. 구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1차 21년 6월 21일 날 한번 유찰이 됐네요. 그리고 이번에 7월 19일이 2차 지금 갱매 일자로 잡혀 있는데요. 아래쪽을 한번 더 살펴볼까요? 매각 토지 건물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토지 지번은 위에서 확인했듯이 운문리 168-1번이고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조금 전에 확인한 대로고요. 공시시가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건물이 1층의 단독 24평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2층이 19평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게 해서 면적이 44.431평이고요.
제시외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제시외 건물은 포화매각, 일괄매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요. 다용도실이 몇평 정도 좀 넘고요. 창고가 한 3평 정도 되네요. 감정가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계해서 이렇게. 2억 1441만 4,080원이네요. 지금 위치, 해양 위치는 보면 본권은 우무실 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에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권까지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방 교통 사정은 보통임, 왕경사 지대 자체 지반 평탄한 부정행 토지로서 주거용 근부지로 이용 중임, 본권은 남서쪽으로 폭약 2에서 3m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다고 되어 있죠. 그 현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포터가 충분히 안에 들어갈 정도고요. 참고 사항이 있네요. 참고 사항은 제시외 건물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리고 제2는 건물에 부합되는 1층 테크 및 2층 테라스 부분은 건물의 평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놨고요. 임차인 해나은 말소 기준 권리 2016년 12월 26일 배당 요구 종기일 2020년 7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고 되어 있네요. 자, 기타 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위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되어 있고요. 노르모 이센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이해관계자는 만날 수가 없었죠. 수차 방문하여서는 이해관계를 만나지 못했고, 주민등록 전입 세대를 열람한 바 일부 채무자 겸 소유자 박연서가 전입되어 있음 되죠. 이 박연서는 여기 보면은 소유권 이전 해갖고 상속이 되어 있죠. 박연서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건물 등기부인데요. 2016년 12월 14일 4일날 소유권 보존이 돼가지고, 이 안화영이라 한 분이 아마 이집 어른이 아닌가 싶네요.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제분과 부인에게 상속이 된것 같은데요. 이게 경매가 나온 이유는 이 당시 안화영 어른께서 바로 집을 소유권 보존하고 나서 14일 날이니까 일주일 정도 되겠네요. 일주일 뒤에 근저당을 잡혔네요. 영주 농협 이산 지점에 1억 2,720만 원에 근저당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아마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이 됐는데, 이게 아마 한정 상속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네요. 이 아내와 자제분들에게 상속이 된 물건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고 나서 또 2020년 5월 19일 날 상속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영주 농협에서 임의 경매로 경매를 신청한 부분이네요. 여기 보면 또 2020년 7월 27일 안도순 지분이 가압류돼 있고요. 삼성생명보험에 이렇게 돼 있네요. 건물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토지 등기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토지 등기부인데요. 토지는 2004년 12월 14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네요. 매매로 인해서. 그리고 2016년 12월 26일 근저당이 똑같이 건물하고 같이 이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네요. 그리고 19년 8월 7일 소유권 이전 상속이 됐고요. 박연서 외 5명 똑같은 그런 순으로 됐네요. 그리고 조금 토지는 틀린 게 안도순하고 안효건이 이제 요 조금 걸려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볼까요? 안도순 지분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돼 있고요. 안도순 지분 가압류 삼성생명 돼 있고, 안효건 지분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돼 있네요. 이거 다 소멸이 된다고 돼 있으니까 큰 염려는 안 하시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물건이 아닌가 싶네요. 노르모이센이 오늘 이렇게 구독션 경매지와 함께 처음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처음 이렇게
영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다 보니까 많이 좀 서툰데요. 앞으로 많이 좋아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촌을 꿈꾸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꼭 현장 답사 후 한 번 더 물건을 체크해 보시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